안녕하세요. 피그 드로잉입니다. 이번 시간은 2부 조선을 놓고 녹두전 장동윤, 김소연 배우의 커플 이미지 사진이에요. 네, 저번에 1부 때는 1부 때는 스케치를 완성을 했고 오늘은 2부 시간입니다. 이 2부 시간에는 네, 컬러링을 할 건데요. 지금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너무 예쁘죠?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오렌지 톤에 그리고 옐로우 톤 이렇게 다양하게 이쪽 오렌지 톤의 그 꽃들이 있는데 이 앞에는 그러니까 배우들을 아웃포커싱을 하면서 배우들은 선명한데 배경은 다 블러 처리가 돼 있어요. 흐려요. 흐리고 이쪽 배우들과 같은 선산에 있는 꽃들만 아주 선명하게 나왔는데 아,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잘 표현을 할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컬러링 하는 거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우선 이 정도 컬러링을 하고 자, 한번 테이프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늘 쪽에다가 별을 한번 뿌려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별을 뿌렸다가 망쳐버리면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포토샵으로 한번 별을 뿌려보고 그게 괜찮으면 완성 컷을 그걸로 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이걸로 완성 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고 배경에 물질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번지긴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끝까지 아이고 찢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그래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이가 다 찢어지고 있어요. 다시는 캔슈지를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찢어집니다. 우와! 종이가 다 찢어집니다. 오, 너무 속상합니다. 종이가 다 찢어졌어요. 다 찢어졌어요. 아, 우리 딸아이들 같이 보더니 막 웃습니다. 우와, 이렇게 종이가. 예, 여기 보세요. 다 찢어졌어요. 마른 다음에 테이프를 뜯어야 되는 건지. 네. 우리 아들도 왔습니다. 네. 자, 거의 완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하세요. 네, 쑥스러워서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온 식구가 다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